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 가운데, 자세한 공개 여부는 위원회에 맡겨졌습니다. 강개종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14일 오후 시청 다목적홀에서 올 하반기 첫어료 대화를 연 가운데,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와 회의록 공개 등 위원회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시의회는 계속해서 전면 공개를 주장하고 있고 강 시장을 비롯한 도시계획 위원회 관계자들은 부동산 특기등 위험성과 위원들의 의견 위축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한편 이날 강 시장은 회의 공개 여부를 위원회에 맡기기로 하고 비공개 사항을 세칙으로 명시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